오늘은 72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지정된 날인데요. 이들을 향한 영적 지원자로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변화된 병역 문화와 함께 군선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정열 예비역 장군 나오셨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이면서 또 국군의 날이기도 한데요. 이 국군의 날은 정말 의미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군의 날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신다면요? 네. 오늘 국군 날이고 예. 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사실 그 주인공들이 네. 오늘 또 불철주야 또 전후방 각지에서 또 해상에서 공중에서 해외에서 묵묵하게 네.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그들 장병들을 정말 장병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이 국군의 날은 195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육군 3사단이 북진하면서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일로 제정했죠. 특히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예. 또 장병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전도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군선교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군선교 현황은 어떤지 또 왜 중요한지도 짚어주시죠. 예, 군선교는 특별한 선교이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선교이기도 합니다. 지금 군선교 현황은 작년도까지 약 13만 명의 진중 세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대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네. 약 1만 2천 명의 진중 세례자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지금 입대자도 감소하고 또 세례 인원들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군선교의 중요성은 더욱더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군선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 장병들이 모든 젊은 청년들은 군에 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군에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여 전역하여 또 사회의 일원이 되면서 정말 크리스탄으로 삶으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군선교는 포기하지 않고 네. 끝까지 해야 될 그런 군선교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현역 시절부터 장병들과 아주 격 없는 그런 아주 친근한 지도자로 또 굉장히 이제 이름이 많이 나셨는데 또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하셨을 만큼 참 여러 가지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역 시절의 군선교 사역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사실 제가 군선교 현장에 있었고 또 제가 사실은 군선교 복음화 현장 복음화 이런 복음화 예. 때문에 복음화 예. 운동으로 인해서 아, 네. 제가 혜택을 받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군에서 세례를 받았고 또 군에서 장로로서 예. 섬기면서 군생활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군 복음화의 산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 83년대 육군 3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거기서 세례를 받고 또 실제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제가 92년도인데요. 예. 92년도에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믿는 그 예수님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소령 때는 제가 그때 가장 나온 게 가장 빨리 끓는 커피포트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한테 그 커피포트를 빨리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빨리 끓여서 커피 한 잔씩을 대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제가 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제가 믿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 한 잔이 굉장히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예, 네. 그렇군요. 예. 또 이제 중령 때는 대대장으로 제가 진급을 네. 했고 또 대대장 때는 제가 우리 장병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초코파이였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초코파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도록 PX에 사서 항상 옆에 두고 먹을 수 있도록 했고 그들이 이제 또 어느 정도 배가 차면 가까이 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초코파이 때문에 네. 저한테 초코파이 대대장이라고 하는 아. 별명을 붙여줬죠. 아.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아, 이 복음의 현장에 정말 믿음 크리스찬 특히 그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자제분들이 군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때 전에도 알았지만 아 그게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예, 2001년 7월 18일 14시 16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서 계급을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장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또 그때부터 제가 더 열심히 네. 또 계급을 또 주신 대로 더 열심히 했죠. 아, 사실 이제 대령도 하나님이 또 대령으로 진급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령 때에는 제가 우리 장병들에게 아, 쉬는 날에는 어떻게든 그들께 가까이 가려고 운동하고 있는 농구도 예. 등산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축구도 예. 좋아하고 예. 그래서 그 축구할 때 농구할 때 쉬는 시간에 그들에게 간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아. 피자라든지 햄버거 예. 이런 걸 네.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잠시 쉬는 기간 동안에 대화할 수 있고 또 배고플 때 그걸 먹을 걸 주면 더 가까이 예. 다가갈 수 있었고 또 그때 제가 이제 선교 부장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 주일날 교회 와라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러면 교회 가겠습니다 예. 라는 우리 장병들의 약속도 있었고 08년도에는 굉장히 큰 우리 사회 이슈로서 국내 자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지금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만 아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그때 저에게 구호 하나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절절포 운동을 제가 그때 아.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장병들에게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절절포 운동을 네. 실시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장병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예. 오늘 제가 장군 돼서 장군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 정말 이 복장을 정복을 입고 네. 제가 반드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뭐 선배님이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제가 책에서 읽고 아, 그대로 좀 따라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해서 제가 정복을 입고 장군 진급하면 정말 부대 앞에 부대 군부대에 있는 교회에서 안내를 주보를 나눠주면서 병사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병사들이 실제 저를 보기 위해서 보기도 했었고 또 그때부터 아 제가 정말 절절포 머플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네.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예. 그러니까. 야, 이렇게 아,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고 예. 이런 절절포 머플러를 만들어서 예. 우리 장병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했고 네. 이거는 특별히 병장으로 전역한 친구들에게 제가 주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셨군요. 병장이 달면 이걸 받을 수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늘 우리 장병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특히 섬기면서 했더니만 우리 장병들이 더 가까이 다가갔고 네. 제가 TV에도 예, 그 MBC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예. 프로그램에 두 번 출연하고 세 번째 우리 부대가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장병들이 더 친숙하게 저를 네.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전했는지 몇 명을 전했는지 잘 모르지만 예, 제가 더 열심히 예, 활동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참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병역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군선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의견을 좀 나눠주시죠. 네. 지금 현재 군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시기가 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면하면서 직접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언택트 시대로 네.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우리 장병들에게 이 시기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부터 뭐가 병사들한테 주어졌습니까? 휴대폰. 아, 예. 사실은 군 생활하는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작년도 4월부터는 평일날 일과 이후에 그리고 또 휴일날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었고
또 한 달에 두 번 외출 4시간씩 외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군성교의 위기인 것 같지만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만약에 휴대폰이 공개되지 않았고 휴대폰이 휴대할 수 없었다면 사실은 비대면 시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죠. 네. 그렇지만 그러한 휴대폰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신앙 기도라든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들이 직접 1대1로 신앙 기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특별히 이제 CTS 인터내셔널과 연계해서 이제 군선교사에게 매진하실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어떤 계획이고 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건지 조금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CTS 인터내셔널 제가 병영 선교 위원장입니다. 예예. 네, 그래서 이 CTS 인터내셔널에서도 병영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게 작년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대면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특히 CCM 가수들과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군종 장교분들이 260여 분이 실제 그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또 군 선교사가 약 700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군에는 1,4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에 대한 보수와 그런 그 또 건축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또 민간 교회와 또 우리 군 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군성교는 특별한 성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고 있는 현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군종 장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에 있는 콘택트를 지금 비대면 시대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실제 그분들에게 보내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장비라든지 모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지금 비대면 시대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활동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CTS 같은 이런 기독교 방송은 지금 언택트 시대, 특히 비대면 시대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서정열 예비역 장군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